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무려 2주간이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2주간 약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주를 먹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됐어요. 목소리 정말로 이제 거의 다 돌아왔는데 약 다 끊으니까 다시 또 그래서 어제 또 주사 맞았어요. 예, 하여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말 무슨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냐 했는데 이제는 안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꼭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변동부터죠. 114쪽에 맞나요? 자, 오늘 이 문제 지문에 해당하는 거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잠깐만요. 자, 지난주에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복습하는데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들어두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수요 공급을 했고요. 수요 공급에서 요량, 저량 개념 구별하는 것을 물었죠. 특히 월요일날은 제가 저량 개념을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밴드에다가 밴드에 월요일날 현재 1300만 채의 주택이 있다 이런 이제 지문을 올렸죠. 현재 이런 거는 저량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빈집이고 1200만 채가 입주되어 있다 이랬을 때 저량 공급량 또는 저량 수요량 요걸 묻는 거였죠. 근데 저량 공급량이 1300이에요? 아니면 저량 수요량이 1300이에요? 저량 공급량이 1300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주택. 현재 있는 양이 저량 공급량이에요. 근데 있는 양은 1300만인데 입주되어 있는 것이 1200만이라는 얘기는 저량 수요가 1200만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부 다들 그냥 오라고 그냥 다 해놨다가 오후 돼서야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정하기 시작했죠. XX. 기억나세요? 오후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전에 그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밴드에 올린 걸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수업을 했는데 거기 수업 들으신 분들만 들은 게 아니고 사실은 월요일 오전 수업은 전국에 방송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20만 이내에 있는 도시는 오프라인 이 학원 출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고,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갈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모니터 갖다 놓고, 한 군데서 방송을 하면은, 뭐, 김천에서도 듣고, 경주에서도 듣고, 강릉에서도 듣고, 뭐, 이렇게 그런 중소도시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 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전부 다 이제 XX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수업 듣고 나서. 그래서 저량 공급량은 존재하는 양입니다. 저량 수요량은 입주되어 있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데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됐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게 소득이다, 비용이다, 수입, 수출이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기억하고 여기는
가격이다. 방금 얘기한 뭐 중고주택 그 존재하는 양, 있는 양, 재고량, 뭐 이런 것들은 저량이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내용이었죠. 이거 중요하다고요.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고요. 이거는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 변화인데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죠? 선의 이동인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요걸 체크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쉽다 그랬죠. 어떤 아파트 시장에서 그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을 왼쪽에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유입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쉽단 말이에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지 않았나요? 뭐죠? 그거보다 조금 큰 개념으로 관련재 가격 변화와 소득 변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면은 안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제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한다고 대답하면 되니까.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게 순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할 때는 아주 쉬워요. 지금 얘기하면 당연히 알지. 지금 수업 듣고 있으니까.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은요 대부분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때 고등학생들 이렇게 과외를 하잖아요. 수학 실력의 그 단계라는 게 있어요. 제일 이제 못하는 애들은 공식을 외우면 공식 자체를 못 외워요. 공식 자체를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애들은 공식은 외워요. 공식은 외워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공식 외운 거를 이때 이런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애들한테 힌트를 살짝 주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그 단계일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데 혼자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게 이제 중간 단계라는 거죠. 이 단계에서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힌트를 안 줘도 생각날 수 있게 소득하면 바로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정상재, 열등재가 연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다음에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도 마찬가지. 관련재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X재 가격이 변할 때 Y재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재화는 무슨 재화? 대체재. 이런 재화는 반재. 이렇게 이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정상재고 그다음에 이게 열등재고 여기가 대체재고 여기가 보완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금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 이야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그런 이 웃음을 보이면은 어떤 이제 뭐라 그랬죠?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 뭐라 그러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이게 옷을 입다가 마지막 단계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셔츠를 입고 보통 셔츠를 입을 때 집어넣고 허리띠를 먼저 채우거든요. 허리띠를 먼저 채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바쁘다 보면은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오늘도 반코트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이 길게 내려오는 옷을 입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없어야 서늘한데 있으면은 이게 서늘한 줄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막 자꾸 이래요, 이렇게 저한테.
그럼 왜 저럴까? 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에 갔더니만 원장님 찾아서 남대문 열렸다는 거요. 그래서 아니 남대문 불탄 지가 언젠데 뭐 왜 남대문이 왜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책 몇 페이지 보세요 하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 볼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 수정을 해요. 근데 지금 방금 그런 줄 알았어. 깜짝 놀라. 막 웃길래 오늘 또 내가 또 마지막 단계를 생해야겠나. 예,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땀나라. 자 어쨌든 예, 여기 이제 반대방 예, 이게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다 기억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는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일관되게 기억을 한다고요. 그잖아요. 예, 관련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자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뒤에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여기는 소득 탄력성으로 연결이 돼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이때 0보다 크죠? 왜 큰 거예요? 같은 부호기 때문에. 예,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은 부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0보다 작죠.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따지면은 교차 탄력성이죠. 여기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탄력성은 미리 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만 되면은 수요 변화에서는 어려울 거 없어요. 요것이 이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똑같은 논리로 하면 되고요. 거기서는 특별히 언급해 드릴 게 없어요. 예, 나중에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예, 나중에 문제 풀고 할 땐 조금 더, 예, 세부적인 다른 것들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했죠. 균형의 결정과 이동. 예, 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되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자, 근데 이 교차한 요 점이 이제 균형점인데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런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바뀌죠. 이렇게 이동하는 건 뭐예요?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수요 감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수요 감소면은 왼쪽이잖아요. 그럼 요 점이 지금 1번의 점이에요. 1번. 요 점이. 요 점을 불러주는 거예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균형 거래량 증가하죠. 2번 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3번은요? 공급 증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4번은 공급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모두 네 가지 공급 증가. 요게, 요 점이 3번 점이에요. 요 점이 4번 점에 이렇게. 그래서 어제 지문 같은 경우에 어제 밴드에 올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이랬거든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균형이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면은 여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라면 요거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공급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만 놓고 물을 수도 있고요. 묻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대답 거의 다 가능해요. 예, 근데 그렇게 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묻거든요. 시장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요걸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요걸 기준으로.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1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프로 보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으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몇 번, 몇 번? 1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 증가는 다 거래량 증가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거래량 증가, 이 둘 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1, 2월 달에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1, 2월 달에도. 그죠? 예, 그때는 이제 숙제까지 냈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건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다 증가할 수 있다 그랬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이건 이제 수요 곡선도 이동하고 공급 곡선도 이동이죠. 예, 그리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랬을 때 거래량,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때는 지금 얘네들이 둘 다 증가라 그랬죠. 요 둘 모두 이동할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증가니까 시장이라는 무대에 둘 다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면서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죠.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둘 다 빠져나간 발 빼고 있어요. 수요자들도 발 빼고 공급자들도 발 빼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어요. 발 빼는데. 근데 누가 발을 더 많이 빼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이 남으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물량이 모자라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감소는 감소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균형량을 알 수가 없다. 지금 균형량이 한쪽과 이쪽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 영향이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물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모자란 건 확실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모자랍니다.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량은 모자라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이때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되죠. 이게 이제 균형의 이동까지 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 개념 했잖아요. 탄력성 개념에서 이거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하면은 가격 탄력성이 0.4다 그러면은 수량이 0.4배 변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 또 밴드에 올렸죠. 오늘 밴드에 올린 숫자가 뭐더라? 아, 0.8. 가격 탄력성이 오늘 0.8이에요. 그러면은 0.8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배 아시죠? 몇 배, 몇 배. 여기서 가격이 10%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10% 올라가면은 수량이, 수요량이 몇 프로? 8%죠, 8%. 그러니까 몇 배라는 게 바로 뭐예요? 곱하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곱하기. 제 동생 연봉이 저의 두 배예요. 그러면 제 연봉에다가 곱하기 이게 한 몇 배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 나오잖아요. 근데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가격은 항상 가격 변화에서는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늘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와요. 소득이 4%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1.2% 어떻게? 아래로죠, 아래로.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얘가 무슨 재? 열등제라는 거예요. 열등제.
이런 거를 알아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 이렇게 써주기만 하지 이거를 열등제입니다 안 가르쳐 준다고요. 열등제라고 안 가르쳐 준다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가 작으면은 열등제라는 걸 알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알고. 그죠? 눈에 보이는 거는 소득 탄력성 마이너스 0.3이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아, 열등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반대요. 가격 탄력성은 여기를 양수로 줘도 항상 반대지만 소득 탄력성은 여기서 마이너스로 줘야 반대고 양수로 주면은 같은 방향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교차 탄력성이 0.7이다. 교차 탄력성 0.7이다 그러면은 X제 가격이 8% 올라가면 Y제 수요량은 5.6% 올라간다. 같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양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거의 다 됐겠죠. 이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자신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2주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패스하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저한테 찾아오든가. 예? 자꾸 물어보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건 뭐 그래봤자 지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이 탄력성과 그래프 했죠.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보다 완만할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요. 완만할수록 탄력적. 그래서 수평이 되면은 완전 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수직이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해도 뭐예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어제 계산 문제 올렸는데 해설 보셨나요? 밴드에 올려도 별 관심이 없죠. 부담 없게 하려고요. 하루에 하나씩 올려요. 하루에 하나씩. 어제 계산 문제는 QS는 300이고 QD는 1200-EP에서 균형량을 묻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균형량이 몇일까 묻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연히 계산을 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P는 EP가 900이니까 P는 450이고요. P450을 넣으니까 Q는 300 나오죠. 고생은 했는데 손발이 고생한 거예요. 손발이. 지금 이 QS는 300으로만 나오고 뒤에 P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이 QS가 여기까지가 300이란 얘기고 가격과 관계없이 30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로만 주면 공급함수가 숫자로만 주면은 공급곡선이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수요함수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별의별 모양이든 관계없이 항상 300이요. 이 짓을 괜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숫자가 균형량이라고. 아니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봐 안 봐. 예? 아니 어제 올렸다고 다. 어제 올렸는데 본 사람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 봤어요. 이해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가 의외로 쉬울 때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물을 때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해도 균형 거래량은 변함없이 항상 300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 식이 다른 식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식이 바뀌어도 균형량은 계속 며칠이라고요. 300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사실은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풀겠죠. 아니면 아예 이렇게도 못 풀겠죠. 준비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은. 근데 그 이론을 아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아는 상황이라면은 몇 초 만에 푸는 게 계산 문제예요. 몇 초 만에. 예, 그게 계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어떻게 되고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죠. 이럴 때는 P는 300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 Q는 300이 아니고 P는 300 하면 다 Q, D, Q, S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이걸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P는 200-2QD 수요 함수를 이렇게 아무리 줘도 어떤 형태로 줘도 균형 가격은 뭐다? 여기 뭐 천, 예를 들어 500- 이렇게 아무래도 균형 가격은 뭐다? 균형 가격은 무조건 3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두면은 계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들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했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 한 가운데가 넓이가 가장 넓다 그랬죠. 여기가 탄력도가 몇이에요? 0. 올라갈수록 탄력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여기가 무한대. 여기가 탄력도가 1. 여기는 무슨 구간? 탄력 구간. 탄력도가 1보다 큰 탄력 구간. 여기는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가격을 내려야 이 넓이가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넓이가 넓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요. 됐나요?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외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뭐 이런 내용 했죠. 그죠? 크고 많고 높고 길고 세분하고 이럴수록 탄력도는 커진다. 기억나세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114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에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은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을 했고요. 자, 지난번에 모의고사 준비 좀 하시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그 경제론도 하고 정책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들을 때만이라도 열심히 잘 들어두시면은 웬만큼은 이제 공부가 될 거예요. 전범위를 다 보려고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파트, 수업 시간에 하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봐서 준비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부담 가지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하는 일정 부분을 열심히 해두면은 4월 달에 가서는 또 4월 달에 그 시험 칠 때 무렵에 열심히 하는 그 공부하는 파트, 수업 시간에 하는 파트, 그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날 하는 것들을 복습을 해서 준비를 하면 다른 파트는 잘 못 맞더라도 내가 준비한 파트는 좀 잘 맞자 이렇게 하라고요. 아셨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경기 변동은 사실 이게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분량이 좀 많은 게 흠이에요. 흠이 한 문제 정도인데 분량이 많다. 그래서 조금은 그렇다고 전혀 뭐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게 한 문제 해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양을 줄여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14쪽에 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개념, 이 경기 변동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국민소득 수준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상승과 하강 반복 현상, 경제활동의 상승과 하강의 반복 현상 이렇게 있죠. 그 경제활동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경제활동에다가 써놓으면 되죠. 생산, 유통,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유통, 소비. 경제활동이.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상승과 하강. 상승은 뭐예요? 생산이 더 많아지고 많아진 생산이
소비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강은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생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이고요. 다음에 괄호 2번은 참고로만 보는 거예요. 참고로. 다음에 괄호 3번은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거는 아예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다음에 심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자, 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계절 변동 하는 게 있고요. 장기 변동 하는 게 있고요. 무작위 변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계속 향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이제 성장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방향인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생산과 유통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런 사태 때문에 뭐 생산이 둔화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의 9.11 테러 같은 게 또다시 탁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 사회가 싹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러면서 막 즐거운 일들 막기에 막 파티 같은 거 자제할 거고, 우리 작년에 세월호 터졌을 때 사람들 놀러 가고 이런 거 자제하는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죠.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성장이라는 이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변동은 주된 관심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런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갑자기 시행하면서 정부 정책 같은 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별 관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장기 변동은 뭔가 하면은, 장기 변동은 이제 장기적인 성장은 말해요. 장기적인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를 말하는 건데,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길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 변동이 일반 경기에서 장기 변동은 한 100년 정도 돼요. 일반 경기에서 장기 변동이.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이후로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세계 경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스컴의 세계 금융위기 해가지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의 문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넘어갔고요. 아직도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1920년대 대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920년대 대공황 이후로는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년 지났거든요. 세계 대공황 이후로. 자, 그러면은 주기가 이렇게 장기 변동, 일반 경기에서는 장기 변동이 주기가 한 100년 가까이 돼요. 부동산 경기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서 주기가 한 50에서 60년 뭐 정도 돼요. 어떤 지역이 새로 형성이 되고 그 지역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쇠퇴하고 다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빠르면은 뭐 한 30년에도 이렇게 다시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장기 변동은 좀 짧다고 하더라도 5, 6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지금 이제 뭐 한 100살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굉장히 길죠, 이게. 이거 주된 관심사겠습니까? 주된 관심사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로 그냥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절 변동.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4.4분기죠, 4.4분기. 4.4분기에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전자기기가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그때 몰려있죠. 그래서 그때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면
3, 4분기에 비해서 4, 4분기에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럼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4, 4분기는 당연히 더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작년에 4, 4분기하고 올해 4, 4분기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절 요인이 제거가 돼요. 계절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은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는 계절 변동도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절에 의한 건 그 계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이 순환 변동, 순환 변동.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얘네들은 뜻 정도는 알아두시라고요. 아셨죠? 자, 뜻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괄호 4번의 경기 순환의 국면. 자, 이게 바로 이 순환 변동의 국면. 순환 변동. 순환 변동. 근데 이 순환 변동은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일반 경기에서 순환 변동은 약 10년의 주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은 약 20년 주기예요. 뭐 17에서 18년도 얘기하는데 그냥 뭐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약 두 배, 그냥 약 두 배. 요거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기가 더 길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순환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장기 변동에서는 오히려 누가 더 길어요? 일반 경기가 더 길어요. 일반 경기가 이제 그 세계 대공황에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 현상. 그래서 요거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 경기 순환의 국면에서 세 번째 줄에 사람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번지, 미첼 이런 사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넷으로 나누어서 사국면으로 나누는 학자가 있고요. 아래 위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 둘로 나누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점, 여기를 저점, 요 높이 차이를 진폭이라, 진폭. 그다음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를 주기. 그다음에 여기에 상향 시장. 이게 바로 하향 안 내려갑니다. 후퇴했다가 하향, 그다음에 회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요 순서 지켜야 돼요. 다만 상향이 제일 앞에 올 필요는 없죠. 회복이 먼저 와도 돼요. 여기 이제 회복이 있으니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그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경기 변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래량 및 가격 변동을 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적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동적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본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동적 움직임이에요. 경기의 경제활동 수준이 수년간에 걸쳐 주기적 반복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 자,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있죠. 자, 그 조심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이 타이틀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매스컴에 지난 1월, 2월 달에 서울 수도권에,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2006년 1, 2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뉴스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거래가 많았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경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보통. 거래라든가 건축이나 이런 거 보는데 그게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것만. 거래량만 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분야든 일반 분야이든 경기가 좋으려면은 우리가 작년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나아야죠. 작년보다 더 낫다는 게, 작년에 티코를 탔으면 올해 그랜저 타야 되고요. 작년에 외식 한 번 했으면 올해는 두 번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나요? 작년에 사과 한 상자밖에 못 먹었는데 오늘 두 상자는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려면 그게 나만 그러면 돼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더 그래야 되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한 상자 먹을 거 두 상자 먹고, 외식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해외여행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이러려면은 이 전체적으로 생산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나요? 생산이 더 많이 돼야 소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다라고 하려면은 가격이나 그냥 단지 거래되는 것만 봐서 안 되고요. 생산이 반드시 더 되는지를 봐야 돼요. 꼭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것이 지금 그 1, 2월 달에 주택 거래 건수가 뭐 2006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그 거래가 만약에 새로 지은 것은 거의 없고 기존의 중고주택만 손바뀜이다. 그냥 전세가 그냥 매매로 돌아섰다. 이렇게 중고주택이 손바뀜만 한 거는 경기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실물 생산의 증가가 없잖아. 실물 생산의 증가가 없으면 그건 결코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요.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만 보면 안 되고 뭐도 봐야 된다고. 생산량, 건축량, 우리 부동산 건축량.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보고 뭐도 보고, 동그라미 2번도 보고 다 봐야 돼요. 3번도 봐야 돼요. 근데 1번, 2번이 주된 지표예요. 3번은 보조 지표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자, 이 1번 건축량 이걸 뭐라 하고, 생산량 공급 지표라고, 생산량 공급 지표. 다음에 2번이 거래량이죠. 이건 수요 지표. 생산이 됐는데 재고로 쌓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재고로 쌓이면 그건 경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3번 가격 변동 있죠. 요거는 보조 지표라 그래요.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보조 지표. 아셨죠? 그래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은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니은이 있어요. 니은.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머지 그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자, 이 택지 분양 실적 같은 것들은 요거는 선행 지표로 많이 얘기해요. 선행. 택지를 지금 많이 분양했다, 이 소리는 앞으로 많이 지을 거다, 뭐 이런 얘기요. 자, 그런 정도라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괄호 3번의 부동산 경기 내용에서는, 자,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건축 경기입니다. 토지 경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 경기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뭐만 주로 얘기한다고요? 건축 경기. 그 중에서도 협의의 건축 경기는 뭐를 말해요? 주택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기 변동의 서론에 해당해요. 서론. 예, 본론이 괄호 4번. 이게 이제 여기서 출제가 주로 돼요. 괄호 4번하고 넘어가시면은 괄호 5번. 요게 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